첫 번째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었던 명신대학교입니다. 2000년에 개교하여 2011년 부실대학이 되었고 같은 해 전설의 폐교대학 성화대학과 함께 폐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리를 살펴보면 재산 사유와 교비 횡령,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정원 이외의 학생을 신입생으로 모집,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불법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횡령 금액이 68억 원인데 여기에 더해 폐교가 확정되었는데 법적 대응을 통해 학교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고 학생들을 안심시킨 뒤 아무것도 못하고 폐교된 최악의 대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었던 건동대학교입니다. 1992년 안동공업전문대학으로 시작하여 1998년 안동정보대학, 2006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건동대학교가 됩니다. 2011년 부실대학이 되었고 2012년 폐교된 대학교입니다. 비리로는 학교 재산 12억 6천만 원을 처분하거나 불법 집행 부당한 방법으로 재학생 89명에게 학점과 학위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이 폐교되고 경북 외국어 대학교에 편입한 사람도 있었는데 경북 외국어 대학교도 2013년에 폐교되어 다니던 대학교가 두 번이나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하는 일을 보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대학은 1981년 3월에 개교하였는데 학교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4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었다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개교 6개월 만인 1981년 8월에 설립인가를 취소해서 강제 폐교됐습니다. 한 학기 만에 망한 대학교인데 이 학교는 바로 대전 광역시에 있었던 대전 성실전문대학입니다. 황당한 게 학교 건물이라고는 엉성한 건물 한 동만이 있었고 화장실조차도 한참 뒤처진 재래식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폐교 당시 재학생 760명은 지금의 우성정보대학, 대전보건대학교로 특별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특별편입 사례였고 한국 최초의 폐교대학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시아대학교처럼 재학생의 학적부를 폐기하는 막장 행각은 하지 않아 상당수의 재학생들이 원활하게 특별편입했다고 합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가 가장 최악인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이 대학 설립자는 경북과학대를 운영하다가 비리를 저질러 관서원 이사한테 쫓겨나서 세운 대학이 경북 외국어대학교이다. 설립자부터 문제가 많다. 두 번째,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역대급 비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설립자의 아내는 총장, 장남은 대학 원장, 차남은 부총장, 며느리는 이사로 앉혔다. 이 덕분에 완벽한 비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개교 때부터 정원을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수년간 학교 예산을 빼돌렸다. 그리고 이곳 대학을 다니는 학생 중 두 명은 건동대학교가 폐교돼서 편입학을 했는데 바로 또 폐교가 되었다. 이 두 학생은 1년 만에 두 번의 폐교를 경험하게 된 셈이다. 세 번째, 최악의 시설. 처음부터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 캠퍼스가 고등학교보다 작고 캠퍼스 시설은 건물 하나, 농구장, 잔디, 축구장이 다이다. 지금도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캠퍼스가 워낙 작아 다른 폐교들에 비해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전설의 학교 한민학교입니다. 한민학교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소재이고 나쁜 쪽으로 진짜 유명한 학교인데 오늘은 잘 몰랐던 한민학교의 탄생 그리고 폐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민학교는 1959년 선교사에 의해 대전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62년 한국성서신학교, 1981년 한성신학교, 1984년 4년제 학력을 인정을 받고 1989년에 대전 광역시에서 논산시로 이사를 하고 2000년대 마지막 이름인 한민학교가 됩니다. 한민학교는 4년제 학력 인정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건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식 4년제 대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를 운영할 당시 한민학교 측에서는 자신들을 정식 4년제 대학으로 홍보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한민대학교로 홍보하다가 2009년 여론이 안 좋아져 한민학교로 다시 수정하였고 교내에서 한민대학교라는 이름의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한민학교 같은 4년제 학력 인정학교가 법적으로 쉽게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는 상황이 되었고 대다수의 4년제 학력 인정 각종 학교들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정부를 거치면서 정식 4년제 대학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민학교는 폐교될 때까지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한민학교는 처음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어려웠던 학교였습니다. 한민학교 폐교 조짐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학점 남발, 교비 부정, 집행 등의 적발이 되어 퇴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신입생 충원율도 16%로 저조하고 결국 재단인 한민족학원 측에서 폐교 신청을 하였고 2013년 8월 자진 폐교됐습니다. 폐교 당시 재학생이 186명에 휴학생 63명을 합해서 모두 245명이었는데 이들은 인근 학교로 편입학 조치되었습니다. 한민학교는 야구부가 있었는데 야구를 못할 것 같지만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출신이 야구 코치로 있었는데 야구부의 강함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7년 경부터 연습게임이나 전국대학 야구 출전을 통해 등장하였는데 그 기괴한 강력함으로 다른 대학 야구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전국대학 야구 하계리그에서 강호 고려대학교 야구부를 4대2로 꺾는 기염을 토합니다. 한민학교 야구부는 2012년도에 신입생을 받지 않았던 터라 고려대학교 야구부가 신입생도 없는 학교한테 졌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구를 잘하는 비결은 규율이 느슨해서 거의 무슨 야구 동호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야구를 잘하는 이유입니다. 옛말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이 우수한 선수들은 폐교된 뒤 대부분 우석대학교로 편입학하면서 야구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덕분에 우석대 야구부는 명문이 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한민학교 출신 야구선수로는 삼성 라이온스 김현우, 황수범 선수, 롯데 자이언츠 김사훈 선수, SK 와이번스 조성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민학교가 최근 유명해진 이유는 강력한 짤방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인터넷 거대 사이트였던 DC 인사이드에서 4년제 대학 갤러리에 올라온 사진들, 시설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일명 한국의 마추픽추, 그리고 한국의 잉카 문명, 고려시대 연병장 등 시설이 괴이하고 옛스럽고 뭔가 오래된 것 같고 과거스러운 느낌이라 이런 드립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민학교는 처음부터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자금도 부족한데 비리 횡령 부정들을 저질러서 폐교된 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입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는 나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잉카 문명, 고려시대 연병장 한민학교를 다녀왔습니다.